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올해 중견기업 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동반성장 문화가 산업계에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홍 장관은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외에도 융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IT 경쟁력 확보를 비롯해 원전 수출과 국내외 자원 개발 확대 등 중점 추진할 5대 역점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. 또한 일각의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한편 간담회 이후 홍 장관은 한국석유공사 용인 비축기지를 방문해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략 비축유 저장시설 현황을 점검했습니다.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석유를 공급하는 최일선의 그 전진기지인 우리 석유공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.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. 테러는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리고 그 테러의 핵이 이용된다면 이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. 핵 테러, 지금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. 우리는 인류가 목도한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함께 모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. 이후 인류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프라하 선언을 계기로 열린 2010년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. 이는 핵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. 대외협 중에서도 가장 강화할 형태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일 것입니다.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. 그리고 2012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. 핵 비확산 조약을 성실히 지키는 나라.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에 모여 핵 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. 서로 다른 문화, 서로 다른 인종, 서로 다른 생각. 하지만 70억 모두가 함께 바라는 단 하나. 그것은 평화입니다. 2012년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가 시작됩니다.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.